갑상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앞으로 어떤 피해로 나타날지 알 수 없다. 4년, 5년 다때 가장 고조선 被爆の 영향이 出てくる 시기니 고조선간의 子供さんたちが いっぱい 出てく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まず一番心配になりますよね。 그리고 또 それ 이외의 세슘 134と 137の 被爆をどのぐらいの方が健康被害が起きるのかというのはこれは全く誰にも分かってません。データが全くありませんので。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에너지원이라 불렸던 우라늄. 그러나 핵분열로 나오는 방사능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잃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소멸한다.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이 핵분열되면서 200여 가지의 강력한 방사능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DNA를 파괴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능에 피폭되면 혈액과 장기가 기능을 멈추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내부 피폭, 즉 오염된 음식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암이나 유전 장애를 일으킨다. 방사성 물질 중 요오드-131은 대부분 갑상선으로 집중돼 갑상선 암을 유발한다. 세슘-137은 주로 근육과 방사능에 특히 민감한 생식기에 축적돼 각종 암과 유전 장애를 일으킨다. 검출이 어려운 스트론튬은 칼슘처럼 뼈에 축적되는데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한다. 최악의 독극물은 플루토늄이다.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가 뼈와 장기에 쌓인다. 반감기가 무려 2만 4천 년으로 한 번 피폭되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은 특히 어린아이 그리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신 기간 중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수가 확 증가하죠. 그래서 방사능에 훨씬 민감하게 되는데 성인에 비해서 보통 10배에서 20배 정도. 같은 방사선 양에 피폭됐더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민감하다. 아이들이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2일 식약처장이 직접 생선회를 먹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일본산을 비롯한 수산물 일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은 131건. 그러나 모두 기준치 이하라 시중에 유통됐다. 여전히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자 정부는 결국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서 출하되는 모든 수산물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엔 50개 품목으로 한정하던 것을 이번에 8개 현의 수산물 전 품목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3분의 2가 홋카이도와 도쿄도에서 온 것일 뿐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서남부 지역에서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사실은 일본 그 정부에서도 그걸 우려해가지고 일본 연안 전체를 오염했는데 가장 남쪽에 있는 데서도 세슘이 검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해안과 남쪽에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조개나 방어 같은 게 잡혔다는 것은 일본 해역이 전반적으로 다 오염됐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바다는 방사능에 안전한 걸까? 일본 방사능 때문에 국내산 수산물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해양학자 미즈쿠치 겐야 교수는 해류가 서로 달라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국에 食べている 魚では ほとんど もう問題はないんです. ただ 한국で食べている 魚で 心配なのはマダラですね。マダラは時間遅れで
1年後ぐらいから北海道